가족이 이민 오는 거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사실 여기 그 렌트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온다면 사실 혼자 오는 사람이나 가족이 오는 사람이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멘탈이에요. 제가 워킹으로 왔을 때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한정되어 있었어요. 대학교나 또 제가 다녔던 뭐 탈북 대안학교 이 정도 선생님들 뿐이었는데 호주에 와서 워킹으로 와서 그때 다양한 대한민국 사람을 만났었어요. 뭐 부산 사람, 전라도 사람, 제주도 사람, 강원도 사람. 그때 우와 이게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구나. 그때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북한에서 왔던 걸 전 늘 오픈을 했었어요. 대학교 때도 처음 그냥 오픈을 했었고 북한 사람이란 걸 제가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워킹으로 와서도 오픈을 했을 때 그 농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저희 신랑도 워킹으로 와서 그때 농장에서 일을 할 때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옆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친구들이랑 같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렇게 우연히 옆에 참석을 했다가 제가 북한 얘기를 하니까 진짜 거짓말이고 이렇게 놀라면서 너가 여기 어떻게 왔냐. 근데 전 그 표정이 너무 아니 처음 봤나? 근데 처음 본 거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북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 신랑은 저에게 많이 들어줬었고 근데 서로 그때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신랑은 제 얘기 많이 들어줬었고 저는 아마 제 안에 어떤 가득 찬 그런 울분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를 토해내고 싶었고 근데 저희 신랑은 잘 들어줬었고 그게 이렇게 맞지 않았나. 남편분 집에서 이렇게 찬성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걱정은 안 했어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뭐 저희 부모님이 워낙 너가 누굴 만나든 나는 다 괜찮다. 네,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제가 서울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시부모님 될 분이 그에 대해서 그런 큰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내심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보다는 저희 신랑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처음에 저희가 워킹을 끝나고 한국에 왔을 때 저희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를 먼저 내려다주고 저희 신랑 가는 집이 좀 멀었었는데 가는 길에 저희 신랑이 북한에서 왔다. 저희 부모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예.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처음이라고 해서 처음 만났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 정말 조용한 아들이 첫 여자친구가 소개시켜준 첫 여자친구가 북한 여자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도 아무 말씀 없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때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떡하냐 그래서 다음날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괜찮겠니? 근데 그 말이 말뜻이 정말 많은 걸 다 담으신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스파이면 간첩이면 뭐 너는 괜찮겠니? 그러니까 정말 다 많은 걸 담으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반대는 안 해주셨고 그때 저희 신랑이 제가 그때 그 책을 썼었어요. 저의 탈북 스토리를 쓴 책을 있었는데 그 책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렸죠. 이 친구가 쓴 책이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그 책을 다 보시고 그럼 불러라.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그때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괜찮겠니? 우리 아들은 고생을 안 해봤어. 괜찮겠니?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 환영한다, 뭐, 이거보다도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신 거잖아요. 괜찮겠니?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저는, 아, 이런 부모님이라면 제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호주 힘들었던 얘기나 호주 정착 얘기나. 저는 사실 언니가 있어서 언니한테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게 1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언니 집에서 깔난쟁이를 데리고. 저는 학원을 영어 때문에 학원을 다녀야 됐고 학교를 가야 됐고 여기서 또 쿠커리 공부를 하고 또 처음에는 제가 어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때 언니가 저희 아이를 다 봐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여기 와서 힘든 게 있다고 하면 사실 언어 때문이었어요. 예, 언어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떤 뭐 사러 가거나 뭘 등록을 해야 되거나 했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1년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운전하고 다녔는데 경찰이 이렇게 쫓아오더라고요. 삐뽀 삐뽀. 그래서 저는 나냐고 너라고 세우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등록을 안 했다. 너무 당황해서 신랑한테 전화해갖고 여보 뭐라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저희 신랑도 영어를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되게 너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언어를 영어였는데 사실 그 영어가 점수를 받아야지 제가 영주권을 딸 수 있어요.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그 힘든 영어 점수를 제가 되게 힘들게 땄죠. 최근에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한다는 게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만큼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 손꼽힐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값졌고요. 네.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호주에 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셰프나 간호나 한정돼 있어요. 청소일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간호는 너무 영어의 문턱이 너무 높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요리를 잘하니까 그래 셰프를 하자. 그 셰프를 선택하게 된 거죠. 지금 호주 생활은? 저는 만족합니다. 물론 힘들지 몸으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 가족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사실 호주에는 최적화되어 있죠. 여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할 게 없어요. 불쌍하게. 그래서 제가 여자라는 것도 너무 좋았고 탈북을 해서 그 서바이벌에 강하다는 것도 너무 여기 와서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요건이 아니었나. 가족이 이민 오는 거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사실 여기 그 렌트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온다면 사실 혼자 오는 사람이나 가족이 오는 사람이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이민에 대한 바라보는 태도 그게 모든 게 이게 나의 몸가짐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와서 나는 그냥 그냥 한번 경험하다 갈래 이러면 사실 상관이 없지만 이민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와서 경험할래 그걸로 지나치는 않거든요. 물론 돈과 나의 진짜 시간과 나의 일단 멘탈과 모든 거를 사실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좌절감이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여기 호주사에 와도 호주 커뮤니티에 저희가 이렇게 100% 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한국 커뮤니티를 찾게 돼요. 그러려면 사실 어떤 내가 이거 잘 이겨낼 수 있는 멘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정신만 똑바르면 뭐 이민을 하든 탈북을 하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은 어때요? 아이들 교육은 저는 1도 신경 안 써요. 일단 제가 제 딸이 저보다 영어 잘할 거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가 없는 걸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가방은 사실 아이 몸보다 큰데 그 안에 드는 거는 정말 도서관에서 주는 책, 그리고 도시락, 물통 다예요. 그리고 굉장히 뭐 액티비티나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래서 교과서 없는 걸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통지문에 숙제시키지 마라. 숙제란 게 없었어요. 지금 아직 그 낮은 반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숙제라는 게 없고 그냥 가서 많이 경험하고 놀고 그런 식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해요. 일단 저희 아이가 뭐 ABCD를 제가 학원을 보내서 가르친 게 아니라 놀면서 배웠기 때문에, 또 책을 읽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아이가 크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일단 예, 저희 신랑도 그렇고 부모님이 다 한국에 계시고 친인척도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서 살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 때문에 여기에 와 있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신랑이랑 늘 얘기하거든요. 어디서 살까. 근데 결국은 아이한테는 한국이란 뿌리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싶어요. 물론 여기 와서 지금 영어를 더 잘하고 있지만 한국이란 것을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잠깐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지금은 가족에 포커스를 두고 일단 우리 가족이 여기서 잘, 아직까지 제가 영주권을 딴 게 아니니까 거기 1차 목표고, 나중에 진짜 제가 여기에서 일단 영주권을 따고 자리를 잡는다면 좀 더 이렇게 공부를 더 해서 저의 꿈은 딱 하나예요. 북한의 고향에 도서관을 지어주는 거. 제가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고와 세상을 봤기 때문에 도서관을 하나 지어준 게 꿈이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돼서 제가 더 공부하고 또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아버지 언니가 저의 언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사실 자매라는 게 저한테는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언니여서 더 엄마 같고 더 의지하고. 그래서 저는 호주 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또 언니가 이렇게 가분한 사랑을 팬들분들한테 받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늘 언니를 응원하고 또 팬분들도 우리 언니를 뭐 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